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 걱정 대신해줄 돈 워리 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굿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게 뭘까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전세 매물이 시가 말랐습니다. 아, 저 기사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월세랑 반전세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저금리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건? 맞습니다. 네. 초저금리 때문에 일단 집주인분들이 더 이상 전세 금액을 들고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이자처럼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반전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이브리드다. 약간 그 이렇게 짬뽕이 된 느낌? 하이브리드가 약간 그거잖아요. 잡종이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바로 반전세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반전세는 결국에는 월세로 가는 그렇지.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점점 없어지면서 월세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의 매물이 또 시가 마른 이유는 네. 3기 신도시 청약이 있죠. 네네. 핫한 플레이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2년 거주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 당해 지역 거주요건이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가 전세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이 있으면 가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청약 될 때까지 집을 가지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전세 살아야지? 아니면 월세 살든지. 지난달 아파트 서울 전세 가격 평균가가 네. 4억 8천만을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네. 2,500만 원, 약 5% 정도가 상승했고요. 2년 전 대비 3,700만 원 정도가 상승했다고 하나요. 물론 이거는 네. 서울 아파트 평균이기 때문에 크게 안 보이지만 지역별로는 1억 이상을 상승한 곳도 있다 합니다. 맞아요. 근데 브라더, 전세가 다른 나라에도 있죠? 아니, 없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말 고유한 네. 임차 관계예요. 영어 사전에도 전세는 전세로 표현됩니다. 전세가 있다고요? 있어요. 진짜 스펠링이 네. J-E-O-N-S-E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J-E-O-N-S-E 어? 진짜 있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세? 발음을 들어보세요. 영국식 말고 미국식으로. Gents. 다시 한 번 더. 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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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해요. 신기하죠? 조금 아쉽다. 전세 이러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쟤네들도 이제 내년 정도에 네. 이제 조금 우리 K방역의 효과로 인해서 저게 전세에서 전세로 바뀌지 않을까 정확하게. 근데 이것도 아십니까? 전세 제도가 네. 근대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올라가도 전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네,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전당 제도는 네. 사실상 농가밭을 담보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농가밭을 갖고 있다가 돈을 못 갚으면 그걸 처리해서 쓴 거예요. 충당한 건데 가사전당 제도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까지도 해당돼서 마치 그렇게 집을 받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그러한 형태가 마치 전세와 유사하다. 네. 근데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네요. 내가 집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까지 잡았기 때문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그 처리하면 돼요. 그쵸. 그럼 처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경매지. 그때는 경매가 사또가 이제 했겠지. 그렇겠죠. 벌기장 몇 대 때리고.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벼슬을 하러 온 사람들도 처음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사는 거예요. 중간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100%는 없으니까 50% 정도 갖고 전세를 사는 거지. 그러다가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자기 집을 구매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그 전세를 표시하는 문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서도 작성해서 다 예,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도약할 때는 네. 아무래도 경제 발전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반 국민이 대출받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기업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율은 굉장히 높게 줬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약 20%까지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이 네.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가 연 10에서 20%예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거의 뭐 연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전세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살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몰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근데 전세 보증금을 받음으로써 저 사람의 신원이 보증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네.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전세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증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아직 전세 제도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바뀌거나 그러면 전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떼어먹힐 수도 있는 겁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없었네요. 없었죠. 그러다가 네.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작년보다 5만 원이 올라서 네. 서울의 방 한 칸이 20에서 30만 원이 됐대요. 전세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물건이 없었답니다. 그때 5만 원이 오른다는 거는 현재 가격으로 한번 대충 환산을 하면 네. 5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생각보다 큰데요? 생각보다 크죠. 그런데도. 그래도 매물이 없는 겁니다. 계속 도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서 전세 대란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전세금이 지나치게 상승을 하면 네. 일단 주거 불안이 오죠. 우리 서민들의 삶은 사실 전세가 부담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의지하고 우리가 주거 생활을 했는데 이런 주거 활동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세금이 부족하면은 거기 살다가 얼른 또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로 이사 가? 그리고 내가 30평대에서 애 셋을 키우다가 내가 또 20평대로 어떻게 이사 가? 그렇죠. 서민 주거 불안이 네. 생기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매매가의 상승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툭툭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야. 그 전세가 비율 같은 걸 계산하면서 집주인들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내년 후반기에 3총사를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딱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 3총사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의 좀 폐단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는 존재해요. 내년 후반에 그 3총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가는 1년 사이에 또 오를 것이다. 전세값 또는 뭐 반전세라든지 보증금이 확 오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사실 그런 두려움이 현실화 될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꼭 정책 시행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네. 확 급등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주택임차보호법에서 네네. 1년을 보호하다가 2년으로 늘린 경우가 있어요. 네. 90년도에 늘렸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1년 늘리는 바람에 그 전에 전세 가격이 팍 폭등을 하죠. 네. 89년도에 20%가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단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자연스럽고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가진 자가 좀 없는 자에게 전가를 하는 형국이 좀 있었고 그렇죠? 권력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좀 전가하는 형국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보완하고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세금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했을 때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매수 심리가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네, 위축돼 있죠. 지금 기다리자라는 어떤 매수 어떤 의지가 더 많죠,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위축된 상황 속에서 매매보다는 잠시 쉬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전세에 대한 수요도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려요.